간만큼. 간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가는 스탠드고. 안녕하세요. 퀀텀의 김현주 코치입니다. 오늘은 맨투맨 디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헬프 디펜스를 하다가 공격자가 공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디펜스 입장에서는 내가 디펜스를 할 때 좀 늦었을 때 그 슛페이크에 제일 많이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쪽에 넘어올 때 이렇게 뜨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공이 왔을 때, 수비가 왔을 때는 잘 안 떠, 페이크를 써도. 붕 뜨는 상황이 늦었을 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늦었을 때 마음이 급하거든. 지금 슛 쏘는 거 막아야 되고. 그 상황에 대비한 디펜스를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늦었을 때고 안 늦었을 때고 뜨면 안 돼요. 그 슛 쏘는 거 블러킹 한다고 뜨는데, 블러킹 해봤자 한두 번이고 팀에 도움이 절대 안 돼요. 차라리 안 뜨고 위협을 주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수비 입장에서 진짜로 뜨기 직전의 모습을 재현해야 돼요. 그 동작을 만들어야 돼. 진짜로 상상하고. 이렇게 오면은 도움 닫기를 해서 이렇게 뜨겠죠. 자, 이 도움 닫기를 해서 뜨기 바로 직전까지의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 항상 슛 체크를 할 때는 그냥 나가서 슛 체크할 때 손 들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뚫려요. 대비를 하고 나가야 돼요. 대비를. 안 뜨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동작을 하면서 끝에 어떤 방향으로든 막을 수 있는 잔발이 필요해요. 그 잔발로 다음 동작을 이어갈 수 있는 준비 동작을 만드는 거예요. 다다다다 하면서. 그래서 뜨기 직전의 동작에서 스퍼트런 이 동작이 필요합니다. 발을 붙이고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기에는 너무 느려요. 그 상대방 동작에 반응할 수 없어요. 이 잔발 동작을 통해서 오른쪽이든 왼쪽으로든 잡을 수 있는 동작이 필요해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편한 쪽에 손을 올리면서 디펜스 하면 돼요. 와서, 자, 뜰 때, 진짜 뜰 때 동작하고 뜨기 직전에 동작 재현한 동작하고 비교해서 한번 봐주세요. 자, 한번 떠보겠습니다. 됐죠? 이 동작으로 상대방의 밸런스를 흔들어 놔야 돼요. 이 뜨기 직전의 동작으로. 자, 이 동작을 재현해냈을 때 상대방이 슛을 쏠 경우 흔들리지 마세요. 손을 정확히 들어주고 이 동작을 만들고, 상대방 손에서 슛이 공이 떠난 다음에 떠도 된다는 생각을 항상 품고 있어야 돼요. 슛을 던지고 나서 떠볼게요. 하지만 공이 상대방 손에서 떠나자마자 순발력 있게 떠야 되는 부분은 필요해요. 순발력 있게. 자, 어떤 식이 되냐면은, 보세요. 뭐야.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할 수 없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 손에서 공이 떠난 다음에 순발력 있게 떠도 영향을 받습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위협을 주고 안 뜨는 게 가장 좋은 수비 방법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그 다음 동작은 상대방을 움찔하게 만들고, 이 동작을 움찔하게 만들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디펜스 연습에 빅스텝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빅스텝. 자, 빅스텝의 연습 방법은 빠르게 가는 방향으로 빅스텝을 밟고 이 발이 가는 만큼만 따라와야 돼요. 이 가는 방향 발이 이만큼 왔는데 이 발이 여기까지 따라와 버리면 다음 동작이 움직이기 힘들어요. 많이 따라왔을 때 동작을 재현해 보면은 이런 느낌이 나는 거고, 어찌됐든 발을 많이 구르고 있어야지 다음 상황에 대처하기가 더 편한 거예요. 이만큼 가고 이 발이 여기까지 오는 시간에 상대방이 움직이면은 내가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빅스텝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만큼 가면은 짧게 이만큼 따라오는 거예요. 간만큼.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가는 스텝이고, 이렇게 왔을 때 잡는 거죠. 빅 스텝으로 첫 스텝을 잡아야 돼요. 제가 오른손으로 많이 하잖아요. 오른손으로 이 동작을 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왼쪽으로 팔 때, 제 오른발이 나와 있는 쪽으로 팠을 때 재현 첫 스텝 밟아볼게요. 1스텝을 잡아야 돼, 1스텝. 첫 스텝 밟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첫 스텝. 이 동작이 자동으로 몸에 배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동작은 그냥 나도 모르게 이 동작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대신 생각은 슛 20%, 안 뚫리는 거 80% 생각 갖고 있어야 돼요. 뛰어갈 때부터 지금 내 생각은 모든 신경이 다 드라이빙에 들어가 있어야 돼. 지금 오른쪽을 막을지 왼쪽을 막을지 상대방 스텝하고 동작을 잘 보면서 뛰어가죠. 동작 만들고 이때부터 지금 어디로 팔지 예상을 해야 돼. 자, 그 다음 왼쪽으로 빅스텝 밟아볼게요. 와서 이 오른쪽 왼쪽 막는 동작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막고 하나를 염두에 드는 느낌으로 수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뜨는 실용을 하고 오른발이 앞에 나와 있죠. 상대방 입장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기가 더 쉬워요. 이쪽 몸이 오픈되어 있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내 몸을 뒤집어야 되니까. 그렇죠? 뒤집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쪽을 못 오게끔 유인을 해야 돼. 그래서 약간 왼쪽으로 몬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왼쪽 빅스텝, 오른쪽으로 가면은 염두에 뒀죠. 오른쪽을 빨리 뒤집을 생각을 하면서 수비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슛을 막기 위해서 진짜로 뜨는 듯한 동작을 재현.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막을 수 있는 빅스텝.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예상하기, 몰기. 이 정도. 그래서 크로스스텝, 백스텝 하다가 멈췄을 때 빨리 와서 막던가 스틸할 준비를 하는 거죠. 멈췄을 때.